소문 따라 찾아간 다음 장소는 산속에 아주 꽁꽁 숨어있다는데요. 야, 분명 외진 곳에 있는데도 소문 하나 믿고 찾아온 손님들이 꽤 많네요. 와, 와, 또 맛있겠다. 이게 바로 석갈비예요. 석갈비는 달궈진 돌 위에 구운 갈비를 얹어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. 충청도 지방에서 예전부터 즐겨 먹던 방식이랍니다. 아, 이 지글지글 소리 군침 절로 넘어갔지요?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이 그냥 번쩍 뜨이는 맛! 잘 구워진 갈비 한 점 흰쌀밥에 착 올리면 아, 엄지손가락 나와야 되는데. 그렇죠. 척! 저절로 올라오네요. 고기에 쌈이 또 빠질 수 없죠? 이건 일단 입안에 넣고 봐야 돼요. 예. 하고. 일단은 먼저 부드럽고 또 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또 씹으면 씹을수록 그런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아니, 날씨가 더워서 고깃집 가서 고기 꺼먹으면 덥고 짜증나는데 여긴 미리 거서나와서 몸에 배지도 않고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. 이 맛있는 고기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?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좀 자주 해주셨던 음식인데 구워 먹으려니까 갈비 양념은 막 타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에 하다가 건강한 맛을 위해 부모님이 물려주신 레시피를 이어받아 만들고 있다는데요. 좋은 고기를 쓰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. 저희가 이제 갈비 하면 뭐예요? 양념이잖아요. 그렇죠. 양념이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간장을 베이스로 한 갈비 양념에는 무려 21가지의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풍미를 최고로 끌어낸답니다. 황기, 하수오 등 다양한 한약재까지 팔팔 끓여주면 1차 준비 끝! 이 재료들을 섞어서 무려 3일간의 숙성을 거쳐야 명품 양념장 완성된답니다. 양념이 숙성되고 나면 핏기를 제거한 고기를 넣어 그 맛이 충분히 배어들게 하는데요. 이 과정에서 또다시 3일의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3 더하기 3, 예, 석갈비 하나를 맛보는데 무려 6일이란 시간이 걸린다네요. 자, 이제 숯불에서 구워줄 차례. 먼저 센 불에서 겉면을 빠르게 익혀 육즙을 확 가두고 약한 불에서 속까지 잘 익도록 불맛 입히며 구워주는데요. 숭덩숭덩 썬 양파를 뜨겁게 달군 돌판 위에 올리고 구운 고기를 산처럼 쌓아주면 야들야들 석갈비 완성! 너무 맛있어.